전 세계 군사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인지도 높은 2023년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군사력 순위가 발표된 건데요.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결과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17년간 이어져 내려온 랭킹이지만 이만큼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은 드물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를 1위부터 8위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45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력지수는 0.150인데요. 0.0에 근접할수록 가장 완벽한 재래식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지수가 1.0 이하인 나라는 59개국뿐인데요. 대한민국처럼 국토 면적이 작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0.150을 기록했다는 건 불가사의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맨파워, 다시 말해 인적자원에서 찾습니다. 사회의 대학 교육을 끝마친 고급 인력이 넘쳐난다는 건데요. 또한 규모면에서도 대한민국은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1%에 육박하는 숫자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데요. 10만 21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군사력 상위 10개국 중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강력한 군사력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입지 조건인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초강대국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얽힌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대륙 진출로에 북한이라는 차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극단적인 총력전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휴전이라는 특수한 전제 조건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시달려온 역사로 인해 늘 아슬아슬한 수준의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사력이라는 방화벽으로 전쟁의 불씨를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육군력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GFP 통계 기준 지금 즉시 적진을 향해 출격할 수 있는 전차만 무려 1865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차의 스펙, 세대 구분 상관없이 단순 숫자만 따져도 세계 10위권인데요.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 보유량은 2472대로 세계 3위, 견인포 보유량은 4541대로 전체 포병 전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또 다연장 로켓 현역 물량도 465대로 세계 12위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군력은 전투기 402대를 포함해 총 1600이대를 보유한 세계 5대 강국인데요. 그나마 다소 약세인 부분은 해군으로 총 157개의 함정을 보유해 세계 19위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앞으로 중형 항모 건조가 계획 중인 만큼 반등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전력지수는 0.171인데요. 일본은 2020년부터 줄곧 5위를 지키며 대한민국보다 근소한 차이로 5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올해 8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상비군이 고작 24만 명, 전체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데요. 자위대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병력 부족 현상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사상 누각이던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순위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섬나라인 만큼 해상과 공중에 대부분의 전력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소인데요. 일본이 보유한 함정의 총수는 구축함 36척을 포함해 총 155척으로 세계 21위, 공군 전력은 전투기 217대를 포함한 1451대로 세계 6위에 달합니다. 확실히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반면 육군력은 현용 전력 기준 전차 803대, 자주포 190대, 견인포 384대, 다연장 로켓 79대로 한참이나 못 미칩니다. 바다에서 적을 막지 못하면 내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극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8위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 같지만 지금보다는 내년이 진짜입니다. 일본은 2023년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함께 대대적인 전력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더군다나 평화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만큼 6회 공 다방면에 걸친 군사적 확장도 견제해야 합니다. 혼잡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우방으로 삼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7위는 전력지수 0.1694의 파키스탄이 올랐습니다. 아주 의외인데요. 파키스탄은 2020년 15위에서 10위, 9위, 그리고 7위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등 비금 속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6위 65만 명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특히 육군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갑 전력으로만 범위를 한정 지으면 전차만 2432대를 운용하고 있어 세계 8위인데요. 다만 T8 공유 뒤 알칼리드 1, 2,
VT4 등 일부 3세대 전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유량이 2세대 이하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자주포 또한 796대를 운용하여 세계 7위 견인포는 세계 4위 2174대를 운용 중인 포병 강국인데요. 이 중에서도 다연장 로켓은 세계 4위 무려 1195대나 운용 중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비가 중국산의 수명기한이 한참 넘은 BM-21 개수판들이지만 지금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데요. 인도와의 오랜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 가능한 모든 군사력을 끌어모으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은 대만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약고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파키스탄 공군 또한 전투기 363대를 포함해 총 1413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해군력은 114척의 함정을 보유해 28위에 불과한데요. 인도와의 주 분쟁 지역인 내륙 카슈미르의 지상, 공중 전력에 국방비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해군력을 이선으로 밀어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도는 145개국 중 4위, 전력지수 0.10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6년 파키스탄을 앞지른 뒤로 이 순위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인도는 모든 면에서 파키스탄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자원에서도 인도는 세계 10대 석탄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이 전쟁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는 러시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략 직전까지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빼앗았고 돈바스에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를 묵인했는데요.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상비군만 145만 명으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또 지상군은 전차 3,461대, 다연장 로켓은 1,1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자주포가 100대, 세계 35위로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 자주포가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K9 바즈라티라는 걸 고려하면 제대로 알짜배기 전력입니다. 게다가 공중전력은 전투기 55개를 포함해 보유한 항공기만 2,210대로 세계 4위에 육박하고 파키스탄이 외면한 해군력에서는 항공모함 2대를 포함해 총 함정 295대로 세계 7위입니다. 완벽한 최신식 군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규모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나마 규모면에서 인도를 앞설 수 있는 건 3위 중국입니다. 전력지수는 0.0721을 기록했는데요. 단 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은 미국과 대립하면서 13년간 국방비를 9배나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땅이 넓은 만큼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가장 핵심 자원인 인력을 이용해 세계 경제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의 규모 면에서는 세계 1위 부럽지 않은데요. 중국의 상비군은 자그마치 200만 명으로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또 공군 전력은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만 2,299대, 비축량까지 합치면 3,284대로 세계 3위에 육박하는데요. 지상군은 전차가 3,731대, 자주포 2,096대, 다연장 로켓 2,359대를 운용 중입니다. 그나마 약세인 건 견인포로 1,076대를 운용하며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군사개혁을 추진하면서 장비를 모두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건 해군력입니다. 고속함, 고속정 이하급 소형 함선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긴 하지만 GFP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무려 730대의 함정을 보유하며 독보적인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전력지수 0.071이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인데요. 미국은 순위가 집계된 이래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융, 천연자원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는데요. 세계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해도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군사력 분야에서도 모병제를 운용하면서 상비군만 139만 명, 세계 3위에 달하는데요. 반면 중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할 해군력에 있어서는 총 함정 보유량 484대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보유량만 11척, 헬리콥터 모함 9척, 구축함 92척으로 대양해군 전력 3종목에서 모두 독보적인 1위입니다. 즉 중국이 규모로 으스댄다면 미국은 질과 화력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즉시 운용 가능한 전투기만 1,436대, 총 항공기 보유량은 무려 13,300대로 공격기, 수송기, 공격헬기 등 공중전력의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세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전차 4,125대, 자주포 750대, 다연장 로켓 1,287대를 운용 중인 육군인데요. 종합적인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장이 남중국해 인근으로 한정된다는 것,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대만에서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 어떤 동맹이 전쟁에 참여하느냐로 결판이 지어질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전력지수 0.1435 세계 5위의 영국입니다. 지난 2022년에 비해 3단계나 상승한 영국은 일본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상비군은 19만 명으로 25위, 전차는 182대, 자주포는 71대, 다연장 로켓은 23대뿐이라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항공기도 총 663대, 16위, 함정 보유량도 73척 38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영국은 규모를 극단적으로 줄인 대신 장비의 최신화와 질적 우위 선점에 극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정규군을 지금보다 훨씬 적은 7만 명으로 축소할 계획이지만 국방비는 되려 증액하고 있는데요. 구형 장비를 전량 퇴역하고 최신 세대 장비로만 편제를 구성해 군의 현대화, 정예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절벽에 부딪힌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진화입니다. 중국의 최대 우방국은 세계 2위, 전력지수 0.0714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압도적인 천연자원과 중국을 압도하는 대규모 군사력으로 항상 2위에 올랐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피해 규모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러시아의 전력 규모를 짐작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사실 GFP는 2006년부터 무려 17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지만 공산력을 기대하긴 힘든 기관입니다. 심지어 GFP는 자문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주관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군사력에 있어 순위를 집계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CIA는 일찍이 2007년을 기점으로 순위 발표를 멈춘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FP가 자주 인용되는 건 60여 개에 달하는 항목과 통계 요소가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맹신보다는 참고용으로 즐길만 하다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국제군사정세를 읽기 위한 흥미본위로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군사무기였습니다.